한국 정부가 백신 접촉 혜택을 해외 접종자들까지 확대했습니다. 격리 면제를 받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 면제를 재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LA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델타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유학생과 교환 교수 등에 한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이 대상인데 한국도 포함됐습니다. 노인층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운전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층 운전자들은 안전교육과 인지능력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또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유 카니발 MPB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유 기아 카니발 MPB를 소개합니다. LA카운티 1일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밑돌았습니다. 늘어난 백신 접종과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들도 한국 내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1, 2차 백신을 맞고 입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접종 완료자처럼 접종 인센티브는 받지 못해 불만이 있었습니다. 6시 이후에 사람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아무런 혜택이 없고 QR코드나 이런 증명서 하나도 없으니 미접종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부턴 해외 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서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어플 쿠브 등을 통해 접종 확인서를 받고 국내 접종 완료자처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 즉 국내 접종이 이루어진 네 종류와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맞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가족들도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이후 도입될 백신 패스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스라엘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간은 검토 중입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18세 미만에 대해선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가 자칫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한국 정부의 백신 접종 혜택이 확대되면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 번 격리 면제를 받았을 경우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 면제를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한인들도 한국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접종자에 대해 한국 내 접종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불편을 겪었던 부분은 모임 인원 혜택 제한이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해외 백신 접종자는 종종 백신 완료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침은 한국 기준 오는 7일부터 적용됩니다. 해외 예방접종자들 중 입국 시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1년에 한 번만 가능했던 격리 면제 신청도 확대됐습니다. 한 차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면 그 이후 재방문하기 위해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는 격리 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백신 인센티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한국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한국 국적자와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0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접종 증가로 델타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세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명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는 964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8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단 한 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78%가 1회 접종을 끝냈고 69%가 2차 접종까지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18에서 64세 고위험군 면역 취약층이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서 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감염 안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 때문인데 이스라엘 정부는 4차 대유행 종식을 기대하면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5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86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많지만 하루 만 명 선을 오르내렸던 4차 대유행의 정점보다는 3분의 1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중증 환자 수도 50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8월 말보다 30% 이상 감소하면서 이스라엘의 일부 대형 병원에선 코로나19 환자 병동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1 미만이면 감염이 통제된다는 걸 의미하는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는 0.7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뚜렷한 안정세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델타 변이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나타났지만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등교와 개학을 강행하는 등 코로나와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회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0% 수준으로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도 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대유행의 극복을 기대하면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한국 유학생 등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의 신청자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비자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학생 비자 F, M과 교환 방문용 비자 J를 신청하는 학생과 교수, 그리고 연구원이 적용됩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국가는 한국과 호주 등 모두 39개 국가입니다. 국무부는 과거 비자 거부 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부적격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에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고령화로 노인층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층 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 교육과 인지능력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노인층 운전자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화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주변에는 부서진 자동차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노인층 운전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단력이 좀 흐려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 시력과 옆에서 오는 감지되는 모든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인지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65살 이상의 고령 운전자 사고가 무려 6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노인층 운전자는 인지 능력을 진단하고 안전운전 교육을 받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ffecting their ability to drive a car safely. It is recommended that get in contact with the DMV. 특히 치매가 의심될 경우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시야를 넓히는 습관과 안전하게 회전하는 연습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인지 능력이 약화되거든요. 그 나쁜 운전 습관들과 그 정확한 운전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극은 55세 이상의 운전자가 1년 안에 두 번의 사고 또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인터뷰를 통해 운전면허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또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감췄다고 폭로한 전 페이스북 직원이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설더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했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호건이 미 상원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페이스북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The company intentionally hides vital information from the public, from the US government, and from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페이스북이 정치 양극화를 조장하는가 하면 청소년의 유해하다는 내부 조사 결과를 숨기는 등 공익 대신 이익 창출에만 몰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Facebook's own research shows that. Right, the kids are saying, I am unhappy when I use Instagram and I can't stop. That if I leave, I'm afraid I'll be ostracized. 의원들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 이른바 빅테크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ominant platforms to control all this, like the bullies in the neighborhood, buy out the companies that maybe could have competed with them and added the bells and whistles. So the time for action is now. 페이스북 측은 내부 고발자가 해당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고 폭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에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 상당액을 미국 본사에 수수료로 넘기면서 한국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콘텐츠로 대박을 내고도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료도 내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기태 기자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77%에 달하는 3,204억 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국내 영업이익률은 대폭 낮아졌고 18%에 달하는 본사에 비해 한국 지사는 2%, 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어떤 기준으로 본사와 해당국의 영업이익률을 조정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영업이익률 탓에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 원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소송하겠다며 불복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회피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그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넷플릭스는 망에 막대한 부담을 유발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에서 졌는데도 관련 협상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약 24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점유율은 78.5%에 달합니다. 수백억 원대 이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이들은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닻이 송유관을 파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렌지 카운티 해상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헌팅턴 비치 주민 모지스 구티에레즈는 이번 해변 폐쇄 조치로 영업상 피해와 오염물질 노출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석유 시추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한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태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한국으로 조기 소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다시 중국 공안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A씨는 주 중국 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05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업무 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공안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관계자는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파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소환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A씨를 소환 조치했을 뿐 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국정원 내 주요 부서를 거쳤고 3급으로 승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중국 현지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한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처사로 파견국에 신분이 노출된 국정원 직원을 해당 국가로 다시 보내는 건 외교도 정보 수집 업무도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약점을 잡힐 수 있는 인물이라 부적절하단 겁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림 사실 없다고 하자 없으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엄마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국정원은 A씨가 중국 현지에서 체포돼 소환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중국 공안 당국이 A씨를 처벌하지 않았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것도 현지 정보원 관리 차원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북한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와 백신 제조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유엔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 제재위원회가 펴낸 정례 보고서입니다. 북한이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등 코로나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연말부터 미국의 보안업체들이 지적해온 건데 이번에 유엔 보고서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백신 제조사에 대한 해킹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에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석탄과 정유 제품은 북한의 단골 제재 위반 품목이지만 코로나19로 굳이 제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정유 제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인 연간 50만 배럴의 5%에도 못 미쳤고 석탄 불법 수출도 전년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유엔은 또 보고서에서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영엔의 조업권을 중국 기업의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제재 위반 사실이 확인됐지만 중국 측은 증거가 없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연료를 수송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 위성사진을 놓고도 중국은 증거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온 LA 한인타운 인근 메가더팍이 임시 폐쇄됩니다. 시 당국은 보수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메가더팍이 임시 폐쇄됩니다. 길세디오 시의원은 보수 공사를 위해 알바라도와 파크뷰 스트릿 그리고 위셔와 칠가 사이 메가더팍을 오는 15일 밤 10시부터 10주 동안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오는 13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니어 센터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으로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시니어 센터 2층에서 18세 이상 주민 선착순 150명에게 무료로 독감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리에서 30대 남성이 한인 여성에게 인종비하 발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40대 한인 여성에게 인종편견 비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헛버튼 자외선 차단 제품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돼 리콜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퓨어앤심플, 퓨어앤심플키즈, 그리고 스포츠미네랄 등 5가지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들을 가진 고객들은 즉시 사용을 멈추고 버릴 것을 공고했습니다. 미국 대학 최초로 한국인 이름을 딴 기숙사 건물이 개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립대는 새로 지은 기숙사의 이름을 변첸홀로 명명했으며 이 이름은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한 두 명의 아시아계 선구자인 한인 변수 선생과 중국계 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밝혔습니다. 변수 선생은 갑신정변 때 김옥균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했다. 미 유학길에 올라 1891년 최초로 미국 대학인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학위를 받은 한인입니다. 한국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이후 처음 불러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이후 처음 불러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대로 8억 원을 받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데 고의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의 자금관리 임원을 불러 회사 설립 자금을 비롯해 개발 수익금의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내부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의 동업회사 유원홀딩스의 설립 자금이며 수표는 현금화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표의 행방이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물로 보고 인출 내역 등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만배 씨를 소환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 이익 약정설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 씨 말고도 개발사업자 정모 씨에게도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정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개발사업자 정모 씨는 최근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도 머물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정 씨가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취재진은 그보다 앞서 정 씨를 만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 씨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자신은 손을 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사업 이익을 못 받았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도 여러 차례 마주쳤던 그는 다만 토지 정리 등 실무를 맡았을 뿐 공무원을 만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했지만 검찰은 정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원을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대장동 사업 전인 2013년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당시 막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위례 개발 사업 당시 비리 여부와 함께 추가 로비 의혹 등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놓고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와대도 침묵을 깨고 대장동 의혹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사이 설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구속된 유동규 씨를 이재명 후보 측근이라고 호칭하며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관리 책임은 통감하지만 직원 개인의 비리까지 책임지라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직도 그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 야권 대선주자 캠프에서도 일제히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대통령의 침묵은 진상규명과 단죄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책임 방기라며 특검 도입에 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지사가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은 면후 심흑을 실천 중이라며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침묵하던 청와대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천문학적 금액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LH 사태를 겪었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한 걸로 이해해달라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선두권을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고 쏘아붙인 홍준표 후보. 고발 사주 의혹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네. 검사가 구속되면 네.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상 상하관계고 네. 결재권자인데. 손바닥 왕자는 동네 주민이 응원차 써준 거라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 위장 당원 발언에 대해선 당내 우려를 전달한 거라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투표율을 높이고 열심히 투표를 해서 이런 그 여당의 이런 공작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라고 했고 유승민 후보는 스님과 역술인 등을 아냐고 윤 후보에게 따져 물었는데 홍 후보를 향해선 공약에 재원 마련 방안은 뭐냐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서민에게 두 배 복지를 하면 복지 예산이 만약 두 배가 들어가면 홍 후보님은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십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고 변호사 비용 등의 비자금으로 쓴 의혹 사건이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이 결국 이러한 거짓말하는 그런 세력을 청산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응하고 이재명 지사를 상대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지난해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입원 환자 수 등 주요 수치들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보건국장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면 조만간 마스크 의무화를 일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섣불리 완화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다 철저히 방역 지침을 지키면 곧 마스크 벗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득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올유 카니발 MPB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올유 기아 카니발 MPB를 소개합니다.